안녕하세요. MD 스펙입니다. MD 세비입니다. 분기마다 만나보는 시에라 차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나요? 네, 이번에 드디어 3분기가 됐고요. 뭐 이제 가을을 알린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여름 좀 유난히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난 온도를 기록한 건 아닌데 그냥 더웠던 날들이 좀 길게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 내리는 날도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장화도 사가지고 쏠쏠이 좀 신고 그랬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오프닝 인사는 간단히 마쳐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3분기 시에라 차트는 어떤 제품들이 랭크인 됐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은 코드리스 부문입니다. 네, 1위를 차지한 부분은 저번 분기와 마찬가지로 바월스 앤 윌킨스의 PI7S2가 차지를 했네요. 최근에 공구를 통해 가지고 PX8, PX7S2 그리고 PI7S2 이렇게 세 모델 해가지고 세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불을 지피면서 원래도 1위를 해가지고 뭐 꾸준히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지만 좀 더 높은 격차, 많은 격차로 1위를 차지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제품은 소니의 WF-1000XM Mark5입니다. 차트인 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1위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PI7S2에 좀 벽이 좀 높지 않았나 약간 생각도 들고, 이게 맨 처음에 마크4가 나왔을 때는 가격이 그거에 299,000원이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는 느낌이었었는데 이 제품이 이제 좀 세월이 지나가지고 359,000원이 되면서 심리적인 가격 저항선이 있어서 그런지 4만큼의 파급력은 막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열심히 구매해가지고 2위를 차지했네요. 네. 그렇지만 소니 제품의 경우 다른 매장에서도 많이 팔리고 이런 제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2위만큼이나 차지했다는 것도 오히려 높은 순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이전 분기에서 있었던 파이널 J2000이 이번에 빠지게 되고 이제 소니가 들어가면서 아쉽게도 그 차트인 되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유선 이어폰 엔트리 부문입니다. 원래 엔트리 부문은 파이널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차트였는데요. 이번에 아이코의 OH300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3위에 알박기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1위긴 했는데 네. 2, 3천, 2천의 벽이 그만큼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차트 이제 분기별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뭐 달마다 하면은 저번 달에 제 기억으로 OH300 1위를 차지했었던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또 분기로 넘어가니까 합계로 넘어가니까 파이널이 1위와 2위를 또 차지했네요. 과연 파이널이 이 성벽이 과연 두텁고 높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눈에 띄는 순위를 보면은 이전 차트에서는 EPG K1 이 제품이 뉴페이스로 등장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10위 안에는 들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만간 PO에서 FF1이라는 엔트리 오픈형 이어폰이 또 나올 예정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신사임당 한 장이 안 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고 제가 좀 들어봤는데 사운드도 꽤 괜찮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도 한번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엔트리 부분에 새롭게 차트인 되는 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유선 이어폰 주니어 부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PO의 FF5라는 제품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 제품 밑에 FF3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FF3랑 FF5랑 사운드 캐릭터가 꽤 달라요. 그래서 3가 약간 저음 타입이고 FF5가 고음 타입인데 이게 가격 갭이 좀 어정쩡하다 보니까 몇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좀만 몇만 원 더 주고 또 윗모델을 사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FF3가 생각보다 힘을 못 내고 있는 거에 비해서 FF5는 생각보다 꾸준히 인기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FF3를 좋아하는데 약간 가슴이 아픕니다. 네. FF5가 상세 페이지 설명을 보면은 고음이 좋고 여보컬이 좋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확실히 지금 보면은 1위 A4000 있잖아요. 네. A4000도 여보컬 중심의 그런 이어폰이고 이런 걸 보면은 여보컬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전 분기에서 슈어 SP2로 SP2 버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나이저 i200이 그 자리를 꿰차게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만간 슈어 SP2로 그린 컬러, 새로운 컬러 버전이 출시가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색상이 좀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약간 걱정 반 기대 반이기도 한데 그 제품도 좀 선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블링블링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나오면은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은 유선 이어폰 미들급입니다. 여기는
딱 보면은 파이널 5000번의 위험이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A5000이 처음에 출시했을 때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 있다 이런 느낌이고, E5000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저는 3위에 위치한 아드바르가 되게 반가운 느낌인데요. 원래 제가 매제 오디오를 좋아해서 아드바르라는 제품을 좋아하기도 했고 마음에 들기도 했고, 아드바르가 올라온 대신에 아쉬웠던 것은 제가 B3를 갖고 있는데 B3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도 뭐 반가움과 아쉬움과 이런 마음들이 공존하는 그런 차트였던 것 같아요. 네. 다음 프리미엄 이어폰 부분입니다. 1일 차전 모델은 과연 놀랍네요. 네, 슈어의 SE846 제너레이션 2. 네, 2세대 모델이 1일 차지했는데요. 저번 분기에도 1일 차지했었어요. 이 제품 신제품 출시 주기가 상당히 길고 이번 2세대 넘어오면서 그렇게 변화점이 사실 많진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슈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니까 슈어가 신제품을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네. 네.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발사력을 좀 들고 가면은 나중에 946이나 뭐 1046이나 이런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우스갯소리를 한번 좀 더해보고 싶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846이 계속해서 이 연식을 쌓아가지고 지금 저희 포터 프로 같은 경우에는 84년도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846도 막 계속해서 올해 연식이 쌓이면서 장수 모델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가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볼 수 있는 게 라이펜타 2종이 모두 차트인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위를 차지한 모델은 이제 K펜타 코리안 에디션이죠. 네. 이 제품이 이제 시에라자드에서 한정판으로 한 100개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었는데, 이 제품이 드디어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쉽게도 K펜타는 시에라자드에서 만나보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자리를 이제 다시 오리지널 약간 청색의 라이펜타가 다시 그 빈자리를 메우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선 헤드폰 부문입니다. 이번에는 BMW 형제 PX7S2, PX82, 이전에 코스 KPH7 와이어리스를 누르고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원래 KPH7이 엄청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무선 헤드폰이라서 꾸준하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BMW 형제가 이 순위 독주를 막은 그런 형태고요. 네. 이게 약간 공고 효과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에 좋은 제품으로 소문나 있고 실제로 좋은 제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1, 2위에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호빵이라고 부르는 모델 WHP01K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파이널의 UX3000이라는 모델이 나중에 나온 형 모델이잖아요. 네. 이렇게 역전한 모습도 이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유선 이어폰 보입니다. 네,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코스 제품이 줄 세우기가 됐고요. 뭐 예전에도 인기가 많긴 했지만 최근에 또 유난히 또 레프로 패션 이런 열풍 같은 게 불면서 좀 더 주목을 받게 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8위를 차지한 모델은 ODG MM500이라는 모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의 선전도 아주 기쁘긴 하지만 이 모델이 후속으로 나올 MM100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가지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는 모델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이라서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은 게이밍 헤드셋 부문입니다. 이번에 1위는 ODG 맥스웰이 차지했는데요. 이전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맥스웰이 워낙 음질이 좋은 제품으로 소문나 있잖아요. 네. 실제로 아마 전 세계에서 꼽아도 거의 몇 손가락 안에, 한 손가락 안에 꼽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한 손 아닌가요? 네. 한 손가락? 1위를 차지하는 거죠? 네. 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최강 음질을 자랑하는 헤드셋이라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사랑해주시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 레이저 제품이 쭈루룩 여러 개 들어왔었는데 신기하게 블랙샤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쿠다 프로가 좋다고 어필을 해도 항상 이 제품만 팔리더라고요. 네. 저도 레이저 제품을 쭉 들어봤을 때 바라쿠다 프로가 상위권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세라 차트에서는 블랙샤크가 꾸준히 인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 헤드폰, 코스 게이밍 헤드셋 이 두 제품이 가볍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헤드셋이라서 그런지 꾸준히 판매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3위에 오픈형 제품이고 4위에 밀폐형 제품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세라 차트에서는 뉴페이스일 것 같은데 독일의 음향기기 브랜드인 울트라손에서 내놓은 메테오 1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네. 다음은 DAP 부문입니다.
저번 분기와 마찬가지로 POE M11S가 1위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최근 DAP 판매 상향을 추이를 보면은 아스테링컨이 생각보다 힘을 잘 못 발휘하는 것 같고 네. 소니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스테링컨의 이런 가격 포지션 설정 대비해서 소니가 좀 더 적재적소에 제품의 가격도 설정하고 제품 포지션도 딱 맞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번 분기에선 아스테링컨의 SP3000 플래그십 모델이 차트인 된 반면에 이번 분기에서는 그 제품이 빠지고 엔트리 모델인 SR35가 차트인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미들급 제품으로 이제 SE300 이 제품도 출시가 됐는데 생각보다 주목을 잘 받지 못하는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제품이 약간 리미티드 버전이 티타늄 에디션이 또 추가로 발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제품이 한번 나오면은 또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대겐프 부분입니다. 제가 이 순위를 볼 때마다 항상 놀라는 제품이 네. 바로 1위에 올랐는데요. POE BTL30 Pro.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진짜 전 차트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듭니다. 특히 요즘에는 저희 카페에서 언급한 적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입소문이 잘 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드 일렉트로닉스 모조2가 2위에 올랐는데 이 제품도 워낙 음질이 좋기로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질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를 보면은 또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이기도 한데 POE BTR7 이 제품은 저를 비롯해서 저희 카페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볍게 쓸 수 있는 제품 추천해달라 하면은 저도 BTR7을 추천하지만 저희 카페 분들도 이 제품을 많이 추천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뭐 비교적 저렴하면서 가볍게 쓸 수 있고 또 블루투스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KA2, K7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K2가 안드로이드 폰 C타입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정적인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아이폰 15부터 C타입이 탑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꼬다리류 제품들이 좀 더 POE K2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좀 더 다시 한번 인기를 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액세서리 부분입니다. 1위를 차지한 모델은 파이널의 ETV인데요. 특이하게 사실 블루투스 이어폰이 훨씬 더 인기가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근데 TWST용 팁보다는 일반 이어팁 ETV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이게 사실 TWS용 팁은 그렇게 대체자가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일반 유선 이어폰 이어팁 대비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TWS 팁이 좀 차트인 얘기는 했지만 약간 주춤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제 주위를 보면은 코드리스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에 팁을 따로 쓰는지 이런 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팁에 관심 있는 거는 역시 유선 이어폰 네,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4위를 차지한 모델은 AUNI의 AC1이라는 클럭 케이블입니다. XC1이라는 클럭 제품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제품에 또 한 번의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AC1이라는 케이블을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윗모델로 AC2라는 케이블도 있는데 XC1 제품 대비해서 그렇게 메리트 있는 케이블 가격은 아니에요. 거의 뭐 제품 가격이랑 케이블 가격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을 매치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언밸런스일 것 같고 XC1의 가격을 감안했을 때 AC1을 좀 더 추가로 보태신다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3분기 시어 차트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분기와 저번 분기 비교해가지고 어떠셨나요? 저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언제나처럼 좀 비슷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 중에서도 조금씩 눈에 띄는 게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2:8 법칙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이 20% 정도의 사람이 이제 80%를 이끈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시에라 차트도 거의 뭐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이끌던 애가 이끌고 있고 이번 분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신제품이 많이 나온 것 같진 않거든요. 4분기에는 좀 더 많은 신제품들이 나와가지고 좀 더 이렇게 또 차트를 순환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런 바람을 얘기하지만 아마 4분기 차트 발표할 때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3분기 시에라 차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4분기 시에라 차트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